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은행 직원이지만 은행으로 출근하지 않고 경기장으로 출근하는 이슬지 주임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경기하려고 문경에 와 있고요. 저기 저희 팀원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안녕.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밥 먹으러 식당에 왔고요. 이제 밥 다 먹고 숙소 들어가서 훈련 준비해가지고 운동장으로 갑니다. 훈련장에서 만나요. 운동 준비를 마치고 이제 훈련장 가고 있습니다. 감독님 인사해주세요. 어색하네. 어색하시죠? 지금 저희는 트랙을 가고 있습니다. 워밍업을 하고 저희는 런닝을 뛰고 본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본 훈련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이제 땀 내주고 몸에 열 올리는 정도? 한 저희 보통 한 30분은 몸 푸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은 충분히 본 훈련 들어가기 좋아서 그렇게 풀고 스트레칭 충분히 하고 본 훈련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자입니다. 하나 여기 보고 되나? 네. 아, 오전 훈련 끝났는데 힘들었다, 그치? 네. 오전 훈련 보통 9시부터 훈련 시작해가지고 11시 반이나 늦으면 12시까지 합니다. 1년 차인데도 적응 되게 잘하고 성격 너무 밝아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들이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실업팀 와서 언니들 공은 너무 빠르고 힘도 세고 해서 너무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오전 훈련 끝났고요. 저희는 이제 점심 먹으러 이동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 훈련 할 예정입니다. 점심 먹으러 가볼게요. 오전에 어땠어? 맨날 하는 건데 이렇게 시합장 오면 좀 다르지? 늘 새롭고 늘 괴로워요. 생각보다 적응이 안 돼. 동부장 같은 동부장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다 저기랑 바꾼 거래요. 아, 바꿨대? 그래서 덜 미끄러운 거래. 그게 덜 미끄러운 거래? 아, 근데 작년에 진짜 많이 미끄럽긴 했어. 그리고 이번에 또 관중도 풀려가지고 보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아, 그래서 맞아. 배부른데 디저트는 포기 못해. 다현이랑 나랑 MBTI 똑같고. 네. 나랑 은정이랑 거의 똑같고. 비슷해요. 하나 달라고. 저희 팀은 저만 아니죠. 네. 너만 아이야. 극소신이네. 나는 개인 운동을 뭘 하고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사람이고. 약간 그 계획의 차이지 않을까? 고마워. 저는 성향이 인데 아이도 약간 있어서 그런지 시합하거나 할 때는 완전 아이인 것 같아. 공캐랑 부캐 MBTI 다르다고 하잖아요. 맞아. 언니의 그 자아는 ENTP인데 공동할 때 보이는 그 캐릭터는 뭐 아이인 것 같아. 일할 때 나인 것 같아. 네. 다현이 친구들은 다 20살이고 이제 막 대학교 새내기들인데 뭘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다들 CC하고 놀러도 많이 다니니까 부럽긴 한데 근데 또 걔네랑 다르게 저는 또 돈을 버니까 또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운동 보고 하니까 성적에 대한 좀 압박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는. 왜냐면 시합 봤는데 성적이 없으면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계속 다운되니까 자신이 느끼는 성적을 내고 싶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욕심? 네. 우린 확실히 성적을 내야지 우리 자신의 값어치가 올라가잖아. 맞아,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고 우리도 결과를 내야 되니까. 네. 증명에는 그런 느낌.
저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후 훈련 때 뵙겠습니다. 제 100회 동아일보사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 소프트 테니스 선수들이 단일 종목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래된 군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대회인 것 같아요. 테니스의 차이점은 게임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테니스 공은 좀 딱딱한 공이고 정구공은 말랑말랑한 되게 고무공인데 저희는 직접 이제 바람을 주사기로 주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막 바람을 맞춰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타요, 테니스에 비해서. 테니스 라켓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확실히 공이 무겁다 보니까 라켓도 무거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트는 똑같은데 이제 테니스는 그 네트 가운데를 벨트로 묶어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건데 그래가지고 약간 소프트 테니스보다는 네트가 좀 가운데 부분이 낮습니다. 관중이 풀리기 전에는 게임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약간 응원 소리를 못 내고 박수밖에 못 쳤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관중이 있는 게 좀 더 분위기가 더 사는 것 같고 뭔가 더 진짜 시합 같은 느낌? 네,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오늘 저희 훈련이 이제 끝났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하루하루 조금 더 이제 적응을 잘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좋은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이제 좀 한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선수를 딱 정해놓고 이제 그 선수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정해두진 않았고 저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렇게 제 스스로 제가 제 자신을 좀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도 되게 자신감도 생기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워너비 선수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제 이제 훈련하는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랬던 날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말주변도 없고 제가 훈련하는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좋은 기회로 너무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은행이 창구 밖에 이제 이렇게 소프트 테니스 팀이라는 이런 운동부도 있으니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오늘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